아무래도 이렇게 좀 속도감에 대해서 감이 좀 경험,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. 오, 속공이에요, 완전. 이거 첫 번째 때문에 이 다음 무리가 이상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뚫어버립니다. 야, 이거는 너무 쉽게 가져갔습니다. 아, 숏쪽에 푹 나가죠? 이거는 뭐 솔직히 숏쪽 입구까지 더 들어가도 돼요. 저 배전판인데까지 들어가고 지금 옷박이나 왼박에 붙어가지고 어깨싸움만 해줘도 사실상 배전판에 있는 친구가 쓸어 담을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. 아, 또 이번 라운드도 고태훈이 중요해졌어요. 고태훈이 뒤로 돌아서 롱쪽과 뒷라인을 무너뜨려줘야 이러면 갈 수 있죠. 이러면 양각이에요. 잡을 수 있어요? 네. 야, 이거 완전 쓸렸습니다만 일단은 황윤호가 혼자 못 버팁니다. 아, 고태훈이 잘했어요. 4킬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나요, 베리타스? 일단 미소니에게 두 번째 라운드